정부가 이른바 이건희 기증관 후보지를 서울로 결정한 것에 대해 부산의 건축계가 입지를 다시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부산시 건축사회 등 4개 단체는 오늘 오전 부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균형 발전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공모 방식으로 입지 선정을 재추진할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요구할 방침입니다. 건축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도 외 국립박물관과 미술관은 22곳인 반면 부산을 포함한 경남권에는 박물관 5곳, 미술관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